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 저희는 ID 22 두 번째 시간 실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맨날 리뷰를 할 때마다 고민하는 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어쨌든 우리가 포맷을 정해놨잖아요. 일부에는 제품 소개. 근데 우리가 제품 소개를 제품 소개만 하고 끝나면 사실 그래도 상관이 없긴 한데 재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정말 렉탐이라는 그 포맷 자체가 징글징글 재미없는 뭔가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라도 한번 뭐 레코딩 팁이나 아니면 그냥 뭐 실현하는 그런 재미라도 드리려고 저희가 늘 2부에는 인터페이스 시간에 뭔가 실현 곡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뭔 곡을 할지 정하는 것도 일인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그때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걸 좀 많이 활용하잖아요. 예전에 그 피카츄가 한참 난리일 때 피카츄랜다 카피쥬가 한참 난리일 때는 이제 마포대교 그거 하고 네. 하늘에 날린 아드레날린 그거 하고 네. 뭐 새해가 밝았다 이러면은 무슨 까치까치 설날에 그렇습니다. 하고 비 오면은 뭐 레인하고 뭐 진짜 참 아이디어 짠. 저번에는 인터페이스 솔로 한다고 제니 솔로 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뭐 최근에 가장 핫한 뭐 우리나라 음악사에 있어서 뭐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 중에 한 순간이죠. 남을. 그렇습니다. 그냥 뭔가 단순한 뭐 호기심 때문이 아니고 진짜 음악으로 인정받아서 아티스트로서 인정받은 BTS가 빌보드 차트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는 한국 음악사에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그 다이너마이트를 간단하게 어쿠스틱 버전으로 한번 실현을 해보면서 사운드 모니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뭐 이거를 이제 기타를 먼저 녹음을 해볼 건데 어떤 느낌으로 기타 쳐주실 건가요? 뭐 그냥 치는 느낌이죠. 그냥 뭐 템포 한번 잡아주세요. 은총 씨가 치는 느낌으로 템포만 한번 잡아볼게요. 네. 치는 느낌이지 뭐.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 코드 진행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도수로 보면은 이 E키의 곡인데 6도, 2도, 그 다음에 5도, 1도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E키에서 보면은 C샵 마이너,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B, E가 되고요. 이건 만약에 C키에서 친다라고 하면은 이제 6도가 시작이니까 A마이너, D마이너, 그 다음에 G, C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싱코가 많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다이너마이트 비슷한 느낌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은총씨는 어느 정도 속도로 쳐주실 건가요? 자, 한번 템포 잡아볼게요. 이 정도 되세요? 네, 한 96 정도로 갈게요. 자, 기타 도움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조금 이거보다 템포를 살짝 죽여볼게요. 90. 좋습니다. 충분히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제가 노래를 정확히 잘 몰라서 어느 정도 좀 쳤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곡이 곡이다 보니까 그냥 너무 오디오만 두 개 하기엔 좀 아쉬워가지고 조금만 오늘은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연 바보 퀀타이즈가 되지 않을지. 네. 오, 바보 퀀타이즈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오, 좋아. 오늘은 웬일로 큐베가 바보 퀀타이즈 안 하네요? 그러네요. 좋네요. 저기 그러면은 베이스 기타 한번 받아볼까요? 네, 베이스 한번 해보시죠. 요거는 뭐 저기 받는 김에 채널 2에서 로우컷
또 한번 써볼까요? 네, 써보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베이스니까 어차피 뭐 작업을 하면서 로우 컷을 보통 하긴 하는데 아예 뭐 받을 때부터 이 기능 한번 써보죠. 뭐.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려놓고 로우 컷을 이렇게 켜주시면 살짝 사운드가 진정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채널은 모노에 이제 2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볼까요? 1, 2, 3, 4. 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베이스 소리가 되게 멜랑콜리한 소리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 의도는 없었지만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베이스를 낮추겠습니다. 아이씨. 여보세요? 아이 긴장되네. 아니 왜 올따라 긴장이 되지 이렇게? 네. 왜 그러실까요? 아 역시 이 빌보드 1위 곡이라서 그러신 부담이 예, 부담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제가 왜 이러냐면요. 자, 여러분들께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C키로도 안 쳐서 그래요. C키로 치면 됩니다. 역시 C키와 E키의 차이죠. 네, 이것이야말로 이제 그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상업 음악의 찌들은 맞아요. 우리 굳이 네, 이 원키로 칠 필요가 그렇죠. 없거든요. C로 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봐봐, 아까 빌보드 차트 1위라서 긴장을 했다기보다 E키였기 때문에 손이 덜 간 거죠. 자,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드 보컬을 보컬을 조금 그래도 사운드 메이킹을 위해서 좀 여러 트랙을 좀 받아볼게요. 네. 오랜만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최근에 뭐 이렇게까지 뭐 공들여서 녹음한 적이 열정을 태운 적이 없었죠. 잘 없는데 뭐 사건도 사건이니만큼 이게 얼마나 좀 진짜 자랑스럽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뭐 이거 하는 거 뭐 저희가 뭐 심려서. 대단한 퀄리티로 뭐 하는 거 아닙니다만 그래도 민폐가 되지 않게 그렇습니다. 그게 뭐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하시죠.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Shining through the city, so watch me bring the fun set the night light. Goes out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un set the night 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the little funky soul. 아 이러면 끝이구나. 두바퀴를 안 했구나. 그냥 저기만 코러스만 부르고 끝낼게요. 네네. 뒤쪽에 샤이나는 안 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양쪽으로 좀 깔아 볼게요. 네.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ng. Light it up like dynamite. 자, 이렇게 깐 거는 옆쪽으로 보내놓고요. 'Cause I'm in distres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Light it up like dynamite. 자, 이건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이번에는 사실 다이너마이트는 그 되게 샤한 그 옥타브 위에 보컬 톤이 그게 좀 매력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흉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3옥타브 C샵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오, 높네요. 파이팅! 졸지에 이제 보컬 연습하게 됐죠? 그러게요. 여기 가성이 장난 아니네요. 마지막만 자, 일단 이 정도 해놓으면은 네, 이노형의 이제 영혼을 불태운 가성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다. 야, 이게 진짜 가성이 되게 어렵네요, 이거. 예쁘게 내기가. 네. 여러분 그... 이래서 이제 가이드 보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 작곡가가 네. 막 대충 후려 부른다고 될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그... BTS의 보컬의 그 실력을 엿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특히 어... 지민님의 그 어떤 그 가성은 정말 명품 가성이구나라는 생각을 직접 해보면서 다시 한번 네. 느껴봅니다. 정말 노래 잘하시죠. 정말 여자 보컬 같아요. 나오는 톤이 정말 예쁘죠.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 아이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리버브라도 한번 묻혀서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FX 채널을 하나 불러주시고요. 맨날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법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리버브 하나 부르고 그러면 리버브를 큰 걸로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그룹 채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네. 그룹 채널 이름을 보컬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 채널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받은 트랙 다섯 개를 한꺼번에 엮어서 Shift Alt를 누르고 아웃풋을 복수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폴더로 묶고 싶다. Shift F 하면 이렇게 폴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복스에서 한 번만 샌드로 리버브를 주게 되면 전체가 다 이렇게 먹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시끄러워졌죠? 그럼 이제 복스에서 볼륨을 전체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기타에도 살짝 리버브를 섞어보겠습니다. 어, 사운드가 괜찮아요. 50만원짜리로는 2149의 궁합도 좋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음정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네요. 이번에는 기타와 메인 보컬 하나만 딱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a little funky soul. Light it up like dynamite. Ooh. 자 이렇게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다 모니터를 뭐 해 봤습니다. 어디언트가 뭐 저희가 리뷰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정말 방구석에 놓기에 정말 좋은 그렇습니다. 저기 기어고 뭐 네. 여러분들 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일사랑 또 만났을 때 궁합도 좋고 그렇습니다. 숨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쓸만한 인터페이스 오디언트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 오디언트는 이제 저희가 브랜드를 거의 다 훑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빈칸이 없습니다. 나머지 브랜드들도 빈칸 아직 남아있는 모델들은 전부 다 저희가 속속들이 잡아서 다 리뷰 그 브랜드의 모든 모델들을 리뷰할 때까지 샅샅이 뒤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BTS 빌보드 차트 1위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또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또 재밌는 시연곡들 잡아서 계속해서 시의적절한 곡들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레코딩 세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BTS 여러분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